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미국에서 매일매일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기입니다. 바로 고! 앞으로 5일 후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가 출시됩니다. 그래서 판매처 중 하나인 월마트에서 이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트윗을 볼까요? 차세대 게임 콘솔이 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가 11월 10일 12시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5일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라면서 광고를 게시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한 젊은이가 게임기를 삽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애기 아빠가 되어서 게임기를 사고, 그 안고 있던 아이가 자라서 게임기를 사고, 그 아이가 젊은이가 되고 아빠가 늙어서 함께 거실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 아이와 아빠는 게임을 하며 공감의 웃음을 나누죠. 저는 이 영상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 아이와 함께 게임을 합니다. 저는 딸이 있는데요. 이름은 샬롯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더 어렸을 때는 같이 마리오 카트를 함께 했고,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함께 했고, 로블록스를 같이 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 마인크래프트를 같이 시작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블럭 엄청 쌓고 있어요. 이 사진은 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했던 샬롯 마인크래프트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점점 많아져서 앞으로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함께 배그나 롤 같은 거 하는 게 제 희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커서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오면 너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들고 오너라. 게임으로 승낙 여부를 내리려고. 여보 미쳤어! 우린 알잖아요. 함께 게임을 하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어떤 부모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제 삶에서 제가 선택한 것이니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같이 게임을 통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게 제가 제 아이와 함께 게임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죠. 물론 안 좋은 것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이든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으니까요. 나쁜 점들은 함께 잘 헤쳐나가야죠. 그냥 오랜만에 광고보다 감동 먹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게임 문화가 잘 정착되길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도 저 광고에서처럼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는 부모가 되길 바라며, 맘속으로 여러분을 위해 파이팅하고 있는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착하게였습니다. 다음! 트위터에 플스5가 뜨거움을 경고하며 전원을 끄고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고문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뭐지 이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트위터 유저 에질리악이 베스트바이 게임 상점에 갔다가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상점에서 둘 다 보고 있는데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웃겨 이라고 트윗을 한방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질리악은 플스5와 연결된 모니터를 봤는데 이런 경고문이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찰칵 후 다시 트윗, 이것 봐라 하하하 라면서 문제의 이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플스5 너무 뜨거우니까 전원 끄고 식을 때까지 기다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플스5도 뜨거우면 경고를 해준다는 거. 엑스박스도 플스4도 이런 경고문이 뜨죠. 저는 플스5를 기다리고 있지만 발열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장에 진열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건 어떻게 진열되어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야, 너 정말 돌아가고 있던 걸 찍은 거 맞는 거야? 플스5가 켜져 있는데 왜 파란 불빛이 안 보이는 거지? 사진 속에서 진열되어 있는 플스5가 보이는데요. 콘솔에서 파란 불빛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크게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 이렇게 파란 불빛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플스4랑 똑같아. 파란빛은 부팅할 때고 돌아갈 땐 그냥 흰색이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저 뜨거운 경고가 저 진열대 안에 있는 콘솔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진열할 때 가짜 모형을 보이게 진열하고 진짜로 연결된 걸 다른 곳에 숨겨놓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연결된 콘솔을 저 안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사용할 때 저런 곳에 두고 사용하면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뜨거운 공기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걸 생각해볼까요? 발열 경고 메시지를 확인했고, 보관할 때는 더운 공기가 잘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플스5 진짜 크네요. 높이가 TV랑 거의 비슷해요. 사진 속 TV가 몇 인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커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이 사진에서는 좀 덜 커 보여요. 나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스5를 기다리면서 발열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플스5가 발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벌써 2022년도 게임 출시 계획이 전해지는군요. 올해도 마무리할 때가 된 건가? 유튜브 이제 시작했는데 뭔가 벌써 마무리하는 느낌은 싫어요. 암튼 일렉트로닉 아트는 크리테리언 게임에서 개발한 새로운 니드 포 스피드 게임과 다이스에서 개발한 새로운 배틀필드를 포함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022년도 회기연도에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용으로 최소 6개의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최신 재무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건 최소 6개의 게임, 놀라운 시각적 도약을 보여줄 새로운 니드 포 스피드, 이전엔 없었던 규모의 배틀필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오는 모든 게임들이 차세대 콘솔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틀필드는 2021년 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후! 다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게임스팟에서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와의 로딩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이거 완전 궁금했었는데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둘 다 내부의 SSD를 사용했고 버튼을 눌러서 동시에 테스트하는 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서버를 통해서 로딩을 해야 되는 것들은 각 서버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대한 공평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개의 게임을 비교했는데요. Red Dead Redemption 2, Final Fantasy 15, Destiny 2, Monster Hunter World, Batman Arkham Knight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영상은 저작권 관련상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보시고요. 그래도 결과는 봐야죠. 보시면 화면의 왼쪽이 엑스박스 시리즈 X고 오른쪽이 플스5입니다. SSD의 속도는 수치상 플스5가 훨씬 더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테스트에서는 대체로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로딩이 훨씬 빠르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엑스박스 시리즈 X 승! 그래도 두 콘솔 다 예전 콘솔에 비해 상당히 빠른 SSD를 보유하고 있고 이 빠른 SSD가 우리가 게임을 즐기는데 시간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는 건 분명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엑스박스 시리즈 X를 할까 플스5를 할까 고민하시다가 이걸 보고 엑스박스 시리즈 X로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번 달에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가 출시됨에 따라 플스4와 엑스박스 1 버전에 GTA5와 Red Dead Redemption 2를 새로운 콘솔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과 호환되는 게임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플스5나 엑스박스 시리즈 X에 직접 삽입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디지털 버전 소유자는 플스 네트워크나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을 통해 이미 업데이트된 게임을 새로운 콘솔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플스5는 사용자 컬렉션에서, 엑스박스 시리즈는 설치 준비 섹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게임 저장은 랜 케이블, 무선 연결 또는 USB 저장소를 통해 저장 파일을 전송할 수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또는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에 연결된 최신 클라우드 저장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본체에서 동일한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또는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GTA 온라인과 Red Dead 온라인의 현재 진행 상황과 성취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계정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설명란에 이 링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엑스박스 1에서 이전 버전과 호환되는 모든 락스타 게임즈 타이틀들은 엑스박스 시리즈 X, S에서도 이전 버전과 호환됩니다. 여기에는 엑스박스 360 또는 엑스박스 1용으로 출시된 다음 게임들이 포함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락스타 게임즈의 플레이스테이션 2 타이틀 컬렉션도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추가 보너스로 모든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회원은 GTA 온라인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을 플레이하면 2021년 플레이스테이션 5의 GTA 온라인의 새로운 독립형 버전이 출시될 때까지 매월 GTA 1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엑스박스 시리즈 새로운 월마트 광고를 보았고요. 플스5에서 발열 경고 문구를 보았습니다.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에 나오는 새로운 게임들,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로딩 시간을 비교했더니 엑스박스가 훨씬 더 빠른 로딩 시간을 보여주었고요. 락스타 게임즈의 차세대 콘솔과 하이 호환되는 게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늘 주말이죠.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한국 날씨 좋겠다, 가을이라. 이렇게 해외에 살다 보면 연말이 되면 조금 외롭습니다. 명절날 이런, 저는 막 여기서 오래 산 사람이 아니어서 한국이 좀 그리워지네요, 연말마다. 이제 또 쓸쓸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군요. 열심히 비디오나 만들어야지.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래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간단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봐요. 체크 기요. 바이.